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팟캐스트 최희의 건강훈만입니다. 안녕하세요, 최희입니다. 오늘의 주제, 아 이거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. 왜 이 얘기가 안 나오나 했어요. 이제 여름이고 다이어트 겨냥하신 거 아니죠? 제가 워낙 먹는 거를 좋아해서 심지어 제 별명이 회사 선배들이 부르는 별명이 빵녀예요. 늘 볼 때마다 이렇게 빵을 먹고 있다고. 제가 이제 야구 시즌 때랑 비시즌 때랑 그 몸무게 차이가 좀 많이 나요. 비시즌 때는 저를 놔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뭐 하루에 세네 끼 먹고 친구들이랑 술도 많이 마시고 이러니까 살이 막 찌거든요. 그래서 비시즌 때 간혹 제 사진이나 영상에 댓글이 올라오는 걸 보면 최희 얼굴에 빵빵하게 하는 주사 맞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저 다 그 살입니다. 여름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노출이 되기도 하고 팔, 다리 이런 데가 그리고 옷도 얇아지니까 감출 수가 없고 또 제가 수영장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수영장 가면 수영복 비키니를 입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다이어트를 이제 보통 친구들 보면 수영장 그 한 번 가기 위해서 3, 4월 달부터 다이어트를 하더라고요. 저는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놨는데 이제 좀씩 옷이 얇아지고 있는 관계로 더 압박감을 느껴요. 근데 막 굶어서 이렇게 야들야들 흐물흐물해지는 얇아지는 그런 다이어트보다 좀 균형 잡히고 탄력 있고 건강해 보이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서 운동을 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어요. 뭐 식단 조절도 해야 되지만 그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. 예쁜 몸인 것 같아요. 조금 살이 쪘다 싶으면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은 밤에 뭐 밤 한 7시 이후로는 6시 이후로는 안 먹는다 이러고 노래 안 먹는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한다 먹긴 먹어요. 안 먹으려고 노력은 한다던가. 일단 굶게 되면 그게 모든 과식과 폭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. 그러면 뭐 거식증, 폭식증 걸릴 수도 있고요.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거는 정말 건강을 위협하는 너무너무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무조건 굶지 마시고 적당히 드시고요. 과식, 폭식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운동하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최근에는 바빠서 운동을 좀 못했더니 이게 약간 탄력을 잃고 이런 건강도 좀 피곤하고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. 근데 운동을 하면 피곤함도 없어지고 또 활기도 생기고 그리고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또 몸에 탄력도 붙고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. 좋은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저보다 훨씬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드리고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블로그를 오픈했다고 합니다. 여기에는 질병에 관한 다양한 통계 자료들도 나와 있고요. 또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 팁들도 다양하게 실려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블로그 들어가 보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 건강한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. 제가 뭐 엄청난 뭐 슈퍼모델 같은 몸매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행복한 삶을 살면서 친구들과 맥주 한 잔도 하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저만의 다이어트에 대한 철학과 또 아주 최소한의 노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께서도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늘 즐겁게 다이어트를 생활하셔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생활하셔서 건강하게 예쁜 몸매로 행복한 여름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최희의 건강홈런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. 고맙습니다.